거 아닙니다. 면접 온 거지. 면접? 당신 나를? 왜? 사무장 면접.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내가 선정했어. 당신 사무장이 무슨 일하는 직업인지는 알아? 아, 이거 보이시나? 저도 변호사입니다. 부친께서 우리한테 채무가 있으신데 갚을 길은 없고 그렇다고 당신한테 신체 보호 열쇠라고 하기는 내가 너무 비신사적인 것 같으니까 사무장으로 열심히 일해서 정정당당하게 그 와중 사무장? 이거 봐요. 나 변호사야. 아, 그 판사 때려놓고서 6개월 징계 먹고 지금은 무직이죠? 불법으로 사채 띄고 불법으로 뒷조사하고 완전 쓰레기네. 변호사 노릇 잘못해서 재판에서 진품 불이를 판사한테 하면 속은 시원하지 몰라도 당신만 믿고 있던 의뢰인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짓거리지 마. 변호사인지 깡패인지 구분 안 가는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닙니까? 당신 같은 변호사들 많이 봤어. 의뢰인은 사람이 아니라 직업으로 보는 변호사들. 뭐 좋은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꼭 필요한 변호사이긴 하죠. 돈도 많고 제도 많은 고객들한테는 필요하겠죠. 최고급 법률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럴 거면 변호사는 왜 됐어? 그냥 깡패 나왔지. 법은 왜 배웠냐고? 법을 알아야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자, 지금부터 질문은 제가 합니다. 이건 면회가 아니라 면접이고 난 당신의 고용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옵션을 하나 줄게요. 사무장으로 일 잘하면 자격정지 풀리고 내 파트너 변호사로 고용해주죠. 그러니까? 왜? 너 같은 놈이랑 파트너가 돼? 당신처럼 목소리 크고 주먹센 여자야말로 나의 사무장으로 딱이야. 면접 결과는 바로 통보하죠. 자, 들어가시나? 하진 씨, 됐어요. 가봐. 백이 아주 끝내주네. 대체 어디 백줄이야? 축하 사무장 합격. 아니 근데